대북 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의 발판을 이끌어낸 것은 일단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한반도 비핵화 발언 자체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대북 특사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입니다. 비핵화 목표는 유훈이다. 선대의 유훈이다. 13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돌아온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유효하며 이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같습니다.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가 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7월 중에라도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뒤인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은 선군 조선의 위력에 대한 장엄한 시위로 이러고도 당시 북한 외무성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 의지는 여전히 변함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북한은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물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유훈이며 2016년에는 김정은이 직접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세계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넉 달 뒤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미국 핵 위협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강화한 자신들의 조치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고 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선대 김일성 주석은 1992년 우리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선언 이후 우리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켰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대부터 시작된 번복의 역사가 이번엔 좀 다를지 두고 볼 일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